2019년 1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 1. 자유당은 신년회를 열어 2020년 총선 승리와 22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새해 들어 희망에 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의 태도 등을 보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신년회의 떡담이 아니라 대연의 악담 퍼레이드를 한 것 같아요. 2. 민평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 운영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민 전 수석을 출석시킨 것은 자유당의 전략 실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여야 운영위원들의 질의와 임 실장, 조 수석의 답변은 국민을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 아는 것을 이제 국감으로 하자 특검하자고 할 텐데 정말 답답하네. 3. 여야는 2018년 마지막 31일 밤새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해 창과 방패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운영위 회의는 여야의 양보 없는 대결 속에 자정을 넘겨 새해 첫날을 맞아 종지부를 찍었지만 결정적인 한 발은 없었습니다. 같은 것을 2년에 걸쳐서 말하는데 대빈 정말 정력도 좋구나. 4.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아직 못 본다는 것을 돌아보며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 더 따뜻하게 소산을 밝히라는 촛불의 마음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자유당의 신년사가 헛말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5. 김정은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6. 남북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복원된 남북관계는 올해도 순항할 전망입니다. 상반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행사 등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아베 총리가 신년 초에 보도된 특집 대담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지도자들이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함께 한 규칙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잘못된 룰을 강요하는 리더야말로 독재자란 걸 모르는 것 같다. 8. 재판소가 술에 취해 여자에게 달라붙어 신체 접촉을 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야 취객에게 말을 걸면서 따라와 다소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남자도 취객이 가까워지면 깜짝 놀라는데 아직 멀었구나. 9. 거래처의 여직원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소는 조직 내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선의성이론과 거래처의 직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관의 사이에는 차이가 아니라 괴리가 매우 깊다. 이해가 안 간다. 새해가 되면 떡국과 함께 먹는 것은 옳은 풍속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유래하여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였으나 중국, 일본 등은 1900년 중반부터 중반까지 나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북한과 한국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식 연령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로 하면 만세, 생일이 안 지났으면 또 하나 내리고 괜찮아. 10일 신년에는 전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방정부도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올해부터 전국민 개시, 아이의 밥은 먹으면서 합시다. 12. 올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점포수가 많은 편의점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다들 그렇죠. 13. 세계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속도를 비교한 분석 보고서가 발간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인터넷 강국으로 불렸던 한국은 카타르보다 속도가 느려지는 등 모바일 인터넷 속도 토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5G 할 거면 계속 선전 아닌데.
아마 요금은 토보에 있지 않을까? 나쁜 것은 돼지를 쪄서 더럽히면 돼지처럼 살찌면 돼지처럼 굽다. 먹는 성이 좋으면 돼지처럼 먹는다라고 수스럼 없이 말해요. 돼지가 인간에게 바치는 희생에 비하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돼지가 꿈이라면 복권을 사지 않겠어요. 2019년에 돼지 꿈을 꿔주세요. 개성공단 기업 현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환영은 새해 맞이여야 정치권 2020 총선 승리를 다짐한다. 그렇군요. 올 한해 민주 자유 충돌 일상화 전망 총선 전초 전해에 국정조사 본격화 시동 새해 전국의 먹구름 김병준 김정은 신년사 비핵화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 밝은 이순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버지는 나의 남편 전두환 토케로케 양양산 화재 이틀째 16헥타르 질감이 194명 대피 중 손흥민 새해 첫 축포 어시스트 포함 골도민 5 새해 첫 출근도 춥고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피워 손자병법 11부 손자병법 11부 제2.52회 세상은 전쟁터 어떻게 싸울 것인가 M 블로그 네이버.com OS 더 패스트 캔 하트 법 유 캔 이더런 프롬 입 오어런 프롬 입 아 그래 과거는 아픈 게 있어 하지만 거기서 도망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다 영화 라이언 킹 2018년을 아쉬움의 새 2019년을 마음껏 맞이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에서 배운 소중한 경험이 별시를 맺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멋진 2019년을 향해 모두 출발!